타이틀 학교 때 좀 있지 않았을까요, 레이도? 저요? 예. 네.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왜요?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토크를 잠깐 여기만 갔다 삐그덕대네. 아, 정리하지 마세요. 자, 일단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유, 안녕하세요. 야, 여기 완전 뭐가 여기 부자 들어오는 데인가 봐. 와, 이런 데 뭐야? 나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에서. 와, 이런 데 뭐야? 야, 여기 완전 뭐가 여기 부자 들어오는 데인가 봐. 와, 공연하나 봐, 공연.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데 여기. 야, 공연하는 데야, 나는 여기. 강남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평생 이런 너무 데... 안 달아도 안 돌아다니니까 몰라. 아, 평생 이거... 여기도 못 와보고 죽을 뻔했네. 아, 진짜 근데 그런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해요. 형은 이제 이런 개그가 접근 가능하다. 네, 네. 아, 형은 이제 뭐 왜? 진정성이 형은 이제 약간 저승 개그가 오늘 그 저기 따르걸 떠나서 네. 오늘 또 아이브가 나오잖아. 아이브. 아, 기사. 기사. 그렇다며. 기사 떴어. 기사 엄청 났더라고. 아이브. 야, 야. 야, 세찬이 아이브 온다고 살 얘 살뺐어. 아니, 형, 아이브 잘 생겼어요. 아이브 온다. 아이브가 나온다고 일주일 전에 살 빼는 게 말이 돼요? 와, 아이브. 살뺐어. 잠깐 것 봐도 아니, 아이브 나온다고 내가 잠을 못 깼나? 머리 아파서 양세찬. 어, 석진이 오빠도 오늘 진짜 이쁘다. 이거 괜찮아? 바지도 나 귀여워. 되게 죽일래. 어, 너무 귀여운데? 야, 좀 각설이 아니야. 각설. 야, 형 밀가루 안 가. 근데 각설이. 각설이 피다니요. 각설이 피. 오빠 신발 밀가루 묻었어요. 아, 이 신발이 그거구나. 옛날에 저기 옛날 아니라 형 그 이거 신발 한 재벌 재벌집 때 계속 그래요. 돌려 밀가루 그렇구나 어. 그래 그런 거 돌려 신는 거지 그럼 그런 거지 나 까다로운 사람 아니잖아 내가 얘는 뭐 너 너 뭐 키다리 아저씨니 키다리 아저씨니 야 어디 올라가 있는 거야 어디까지 지호야 와 얘 와 야 근데 너 키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커 나가 이런 거 봤잖아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야 요즘 새해라서 요즘 신었습니다 요즘 높은 거 많이 신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브 와서 그런 거야 아이브 와서 저희 말씀하신 대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있는데요 아 올라오지 그래서 오우,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오랜만에. 특별한 무대도 준비했다고 아, 해요. 아 진짜? 아유, 내가 또 아이브 너무 좋아하는데. 참 보기다 보고 우리가. 그래. 러브다이브. 나 아이브 좋아. 나와주세요. 우! 계속 무대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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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에서보다 여기서 보니까 나 미치겠네. 와, 아, 체육관에서 맨날 보다 진짜 냄새나. 와, 러브 다이, 숨 참고 러브 다이. 에스파라. 본인들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시작됐다. 아니, 진짜. 아니, 솔직히. 진짜 어이가 아니, 형. 아, 우리가 좋은 만큼 본인들도 좋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만큼, 뭐, 물론 네. 또, 뭐, 런닝맨에 나오니까 좋긴 하겠지만. 진짜 미안하다. 네, 저희 2022년은 아이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맞아, 맞아. 올해도 큰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한 분 한 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야, 정말 이런 시간 좋다. 국민 MC 유재석 씨와 유재석 씨가 지목한 보좌 MC 한 분이 진행해 주실 텐데. 어, 보좌, 이거 보좌 MC라니. 언니 무조건이지. 보좌 MC 진행해. 아, 근데 석수한 명 또 보좌를 잘해주신 것 같아. 또 설치거든. 야, 보좌, 보좌 MC 보좌. 그래, 보좌, 보좌. 스타 골든맨 이후로 한번 보자. 내가 한때. 한때 한 20명을 좌지우지했던 그래. 사람이야. 나는 주물렀다 딱딱딱.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궁금해. 리즈나 우리 뭐 여기 계신 우리 또 아이브 멤버들이 석진이 형의 직업이 원래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 얘기해봐. 알고 있어요? 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원래 직업? 원래
원래 직업 그냥 어떤 느낌이? 원래 직업이요? 예, 원래 직업. 자영업. 회사원. 자영업 하셨어. 비료포도. 개그맨. 아. 근데 원래 가수 출신이잖아. 가수. 원래는 가수예요. 시작은 가수. 원래는 가수예요. 가수 에너지 개그맨. 야, 니네보다 내가 30년 선배야. 우와. 난 알아요. 난 알아요. LP랑 CD랑 테이프랑 동시에 나온 첫 세대. 그렇지. 지금 봤죠? 이거 뭔지 알죠? 그만해. 여기 쌈따보 알겠습니다. 여기 쌈따보. 자, 입국 딱. 자, 입국 딱. 자, 입국 딱. 어제 이게 그럼 주둥이를 누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민규, 당신의 입을 꼭 닫아주세요. 입국 딱. 괜찮네. 사운드 나면 안 돼. 아, 그러면 보좌 MC를 한번. 아, 그러면 우리 그, 뭐, 석삼이 형이. 네. 야, 형, 올라가세요. 이거 안 하면 석삼이 형 삐져요. 그래. 또 한마디 해요. 야, 그래도 나도 경력이 있는데. 어, 석삼이 형. 올라가세요, 형님. 올라가세요, 형님. 보좌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저기 우리 아이브, 아, 네. 오늘 그 함께 여섯 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런닝맨에도 우리 그 아이돌도 가끔 나옵니다만. 나오죠. 보통 그, 게임 하다가. 예. 뭐 아! 하다 가요. 맞아. 그래.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알아볼 몰라요. 필요가 있어요. 야, 그리고 정말 그 아이브도 굉장히 뜻깊은 게 네. 이 자리가 완전체 나오기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요. 네? 아니, 보좌 MC가 보는 게 아니잖아. 아니, 보좌 MC가 보는 거다. 저는 뭔가 MC라면 너무 권위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뭘 권위적이야. 우리 아이브 얼마나 긴장됩니까?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죠. 예, 입국다시에요. 입국다. 인중국! 아니, 일단 저기 우리 한 분 한 분씩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안유진 씨. 네. 아. 안유진 씨는 지금 양띠예요. 양띠. 나는 21살. 진짜요? 저 양띠예요. 아, 그래? 저쪽은 늙은 양이고. 여기 이제 어린 양. 네, 저기는 늙은 양. 두바퀴? 두바퀴야? 두바퀴야. 두바퀴야? 두바퀴 없어. 야, 완전 늙은 양. 일단 그래서 개인기로는 한호흡 챌린지, 에코 효과 넣어서 노래 부르기, 발라. 아, 저는 이거 봤어요. 어, 에코 봤어요? 효과에 해갖고 노래 부르기. 나 그것도 못 들어봤는데. 한번 일단 유진 씨. 아, 노래방. 아, 알지. 이거 맞지. 뭐. 유진 씨. 꽤 잘해. 느낍니다. 한번 조금만. 예. 달라. 진짜 잘해. 뭐 일단 눈의 꽃. 어느 새색이 길어지지. 와. 그림자 자를 따라가 서서서. 그리고 저희 노래. 따따부부 나나나 나에게 눈을 비비치지 무무표표 저정해 따따따따 꺼끄리 이거 개코러스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유캄치야! 이거 개코러스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유캄치야! 아이씨 가만있어! 아이씨! 아이씨 가만있어! 지내는 난난난 국민맨맨맨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개콘 얘기해! 최악이야 최악! 아이씨 가만있어! 지내는 난난난 국민맨맨맨 국민맨맨 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신선하지 않아? 옛날에 했던 거야! 아, 나 좋게, 나 안 좋다는 거야? 아니, 네가 앉아, 네가 앉아. 리액션만 하다. 나와, 안 들어가요. 아니, 내가 뭐 잘 못할 말이야. 아니, 초를 뿌려. 애 기죽게 말이야. 아, 네. 선생님! 어, 그래, 싹다보. 형, 나 유엔이 돌고 도는 거야, 형.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게 또 아이돌 자아와 예능 자아가 좀 따로 있다. 뭐 예능을 워낙 또 유진 씨가 또 잘하니까, 그죠? 만약에 그러면 아이돌일 때, 너무 예뻐요. 맞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요거 이제 겸손 모드고. 아, 요거 이제 겸손 모드고. 만약에 이제 예능이다.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편해. 아, 좋다. 이거 소매일에서 아, 이거 좋다.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 저는 예뻐요.
아, 좋다. 아, 유진이 좋다. 어, 왜냐면 소민이잖아, 소민이. 아니, 소민이가 뿌듯하게 보네. 아, 그러니까. 소민이 유진 느낌이 있네. 아니, 왜냐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그러니까. 제 롤모델. 아, 있어, 있어. 예능 롤모델이 소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지만, 이제 엠넷 프로듀스 48. 아. 예, 여기에서 이제, 예. 보투비 아이돌을. 야, 세찬이 마스코트예요. 여기 좀 할 게 없어, 그냥. 일선만 잘하는 게 그냥.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브랑 똑같아. 아이브랑 똑같아. 근데 그래서 잘하는 거지. 아, 잘하. 옆에서 아 그렇군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추임새를 넣어주잖아. 아, 그게 야 저기 내가 잘하고 있구나. 추임새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야. 그게 뭐야. 그림이세요. 그림이 좋아. 네. 일단 이런 거 한번 좀 소개해줘요. 이런 거 한번. 어느 거요? 네. 아, 네. 평소 별명이 안유재석일 정도라고. 안유재석? 맞아요. 우리가 안유진이니까 안유재석. 아, 진행을 진행 굉장히 잘해요. 어, 제가 멤버들끼리만 있을 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어때요? 조금 그 직접 저 얘기를 좀 해주자면. 아, 어때요? 조금 그 직접 저 얘기를 좀 해주자면. 어, 좀 많이 피곤해요? 지금 넋이 나가 있던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말 시킨 거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랭이 네. 괜찮아요? 이렇게 앞을 보는데. 어. 왜냐면 자기 순서가 이제 곧 오니까. 아니 근데 랭이가 네.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랭이야, 랭이야. 랭이 왜 그래? 이게. 괜찮아. 아 일단 다음은 우리 또 가을이. 가을 선배. 가을 선배. 선배. 사실 가을 씨가 팀 내 마더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네. 누가? 22살. 일단 그 인사말이 상당히 특이한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아, 들어봐야죠. 예, 팀 내 그 아이브 인사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의 팀 내 요정을 맡고 있는 가을입니다. 아, 요정? 야. 요정은 SNS 아닌가요? 예, 요정, 요정. 아, 요정이구나. 요정 개불은 그러면 아니고. 가을 선배가 요정이었고 그 당시에 원영 씨는 뭐예요? 대체불가 매력. 대체불가? 아직도 그런 말 쓰는구나. 아, 야, 이거 아직도 해? 아니, 돌려 쓰네, 대체불가. 우리 유진이는? 전수민입니다. 뭐예요? 야, 우리 소민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민이. 아, 소민이 인사말 있어? 예. 자기 혼자 있대요. 어. 예, 뭐예요? 예, 뭐예요?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중독성 갑, 전수민입니다. 중독성 갑이야.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중독성 갑, 중독성 갑이야. 중독성 갑. 오, 너무 창피해. 아니, 이게 갑이란 말이 진짜 오래된 말인데. 아, 너무 웃기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네요. 아, 혼밥을 많이 해요? 아, 제가 아직 깨보지 못한 게 고깃집을 못 가봐서. 아, 삼겹살. 야, 우리 고깃집 봐. 언니는 안심도 혼자 구워보고 장어도 혼자 구워봤어, 식당에서. 정말요? 근데 1인분이 돼요? 어, 돼. 안 돼. 1인분 안 돼. 나 1인분 시키고 죽을 포장해서 왔어. 아, 장어. 아, 장어죽. 그렇게 시키면 1인분. 나 임신한 줄 아시더라고. 나 임신한 줄 아시더라고. 재밌네요. 아, 부평여고 재학 당시 배우 신현빈 씨와 이후에 서른 씨를 닮아 부평여고 얼짱이라고 불렸다고요? 아, 얼짱 출신이구나. 얼짱 출신? 네. 아, 멤버들이 처음 알아요? 얼짱 출신인가? 제가 여중역으로 나왔는데 네. 여학생 친구들이? 네, 동급생 친구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와,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아, 이제 그럴 것 같아. 웬만하면 다 얼짱이지 뭐. 소민이도 얼짱, 우리 지효도 얼짱 출신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냥 아, 그러니까 얼짱 선배네. 얼짱 선배. 그럼, 얘는 그냥 짱 출신이야. 아니 그런 타이틀 학교 때 좀 있지 않았을까요, 레이도? 저요? 네.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왜요? 전 친구가 없었어요. 아, 왜요? 아무도 토크를 잠깐 여기만 갔다 삐그덕대네. 아, 정리하지 마세요. 자, 일단 갈 길 먹어요. 갈 길 먹어요. 선배님, 선배님 도와주세요. 지금 막 토크 의욕이 확 떨어지네. 아, 예, 예. 다시 갔다 오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오케이. 자, 우리 저 다음은 레이입니다. 아, 레이는 괜찮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 호흡하시고 달려가자고요. 천천히. 한 시간 걸려도 되니까.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가자고요. 천천히 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할 거 많아요. 네. 자, 레이 갑니다. 아, 잘 봤던 거. 아, 우리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명이 나오이 레이. 맞아요. 그렇죠, 맞죠? 예. 아이브에서 사랑둥이 유니크함 랩을 맡고 있는 레이. 예, 그렇죠. 아니 그냥 읽지 말고 읽지 말고요.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질문하기 두려운 상대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두렵다. 한마디 한마디 가봐요. 뭐 가보자고. 오케이. 네 글자 단어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네 글자 다. 예를 들면 바다성어 좋아하겠네. 제일 새로웠던 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멤버들 다 알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를 좋아해요? 언제 써요, 아무래도는? 뭐 결정하거나 맞아요, 할 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좋지 않겠어? 아~ 아무래도를 꼭 붙이는. 그 아무래도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버릇처럼 네 글자라서요. 아무래도? 네 글자라서. 아무래도가 야 민기다 야 맞는 얘기네 민기야 네 글자긴 해요 패턴해 패턴해 네 글자긴 해요 네 글자긴 하죠 그러네 간혹 이런 친구들 만나요 아 레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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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사자성어 책 하나 갖다 주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놀겠네 격세지감 이런 거 어때요 에이 어렵지 너무 어려운 거 안 멋있어요 그런 건 안 멋있다고요? 네. 자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반왔어 반왔어. 아니, 물론 뭐 사자성어가 멋있는 얘기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얘기하는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예 네자 함축적으로 담은 한자인데 이거 좋아한다고 어쩔 TV 좋아해요? 어쩔 TV 진짜 좋아해요. 그거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어쩔 TV 저쩔 TV 뭐 냉장고 그거 이렇게? 그거는 못하는데 약간 킴밖에 어쩔 야 둘 다 다 나와 다 실패했어 야 둘 다 다 나와 다 실패했어 이건 안 된다 지금 야 자 그렇죠 그렇죠 레이가 아니 레이가 타이트해. 와 타이트해 엄청 타이트해 와 레이가 쉽지 않네 아니 일단 저 우리 레이하고 또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고요 다음은 우리 저 원영이 원영 씨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원영 개인기가 와 이거 뭐 비주얼 야 끝났네 야 개인기 비주얼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그렇군요 개인기가 비주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인정 아니에요 인정인데 근데 인정이야 사실 인정도 돼 나 진짜 한 번만 아까 저 유진 씨도 그거 좀 해줬잖아요 야, 직접 일어나서 포즈를 좀 몇 갈 보여줬듯이 네. 원영 씨도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아 어제 네. 상황이요 아니면 예. 어떤 포즈 어떤 느낌적인 그 포즈들 아 비주얼적인 예 비주얼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아 이거 보고 싶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약간 뒤에서 불러주는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저기 가시다 그러면? 해봐. 자 갈게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예, 그렇게요.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그냥 갔다가 무심코. 네, 무심코 보세요. 아 지금 시간이. 원영 씨. 야 누가 사진 찍었어? 야 누가 사진 찍었어? 누가 사진 찍었는데? 야 누가 사진 찍었어? 누가 사진 찍었는데? 찬순이야. 어 누가 사진 찍었어? 찬순이야. 네, 나와. 어 누가 사진 찍었어? 당신 뭐야? 누가? 아 SNS 관계자 SNS 관계자예요 우리 보도팀 보도팀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보도팀 원영 씨도 대단하네 돌아서 그냥 아니고 한번 눈을 윙크 한번 약간 뭔가 네. 들어가듯이 그럼 다른 느낌으로 네. 다른 느낌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예, 네. 저 네. 불러주세요 원영아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니 저기 미주랑 대기실에서 TV 보는데 원영이가 나온 거야. 아 정말요? 미주가 이렇게 보더니 아 다 가졌다. 정말로 그냥 우리 남자들도 넘사나면 그냥 포기하잖아. 아, 너무 멋있다. 아니 그래 진짜 인정이 안 나잖아. 인정은 인정이야. 어, 인정하는 거야. 다음은 우리 또 리즈입니다. 리즈. 리즈. 리즈는 이제 본명이 김지원. 네. 예, 메인 보컬이고요. 예. 우리 아이브의 개인기 부자라고 그래요. 그죠? 네. 여기가 많아. 끼가 많아. 개인기 부자. 뭐 있어요? 그럼 하나 보여 줄래요? 저 새로운 거 아니야? 뭐. 새로운 제가 런닝맨 출연한다고 또 준비했거든요. 아, 뭐야? 아, 그런 거 해 줘야지. 아, 네. 그런 거 해 줘야지. 진짜 완전 뉴예요. 예. 자, 해 볼게요. 시작. 야호 앤다. Eyes more than light. You and the eyes more than light. 근데 이게 누구예요? 아니, 누구예요? 크리스마. 아 잠깐만. 말을 해줘. 먼저 말을 해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해줄게. 아니 이거 데이비야. 맞춰봐. 맞춰봐. 크리스마. 우리가 크리스마. 우리가 맞출게. 이탈리아. 맹구 맹구 맹구. 자 우리가 맞출게. 맹구. 자 다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자 리나 다시 한번 해봐. 들어볼게. 어. 자 가 가. 어. 어? 야 퀴즈네. 처음에. You and the eyes more than light. 을 놈 또 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야? 이게. 나중에 들어봐요. 들어봐요. 아 잠깐만. 아니야. 아 저기. 아니야. 괜찮아. 이겨내.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원래
선배들. 아 여기 그리고 왜요? 아니, 그런 느낌을 많이 안 해봐.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요. 친구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래요. 아, 편하게 편하게. 우린 정답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그 손으로 오카리나 소리도 된다고. 맞아요. 한번 좀 봐도 돼요? 오카리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났는데. 아까 제일 났는데. 아까 제일 났는데. 땀 나서 그래. 아까 좀 닦고. 너 마지막 기회다. 아, 그렇죠. 그 아저씨. 얘는 아, 그거 저 진짜. 아, 미안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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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브도 많은 프로를 해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일 거예요. 차가운 느낌. 예. 뭔데? 우린 타이트해. 해주세요 한번. 우린 타이트해요. 자 마지막. 난다 난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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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해봐 해봐. 자 실패. 아니 중간 소리.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개인기에서 오카리나는 뺄게요. 아 X. 예, 자 일단 X. 우리 리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막내, 이서. 막내구나. 아, 드디어, 드디어. 막내 이현서. 17살. 유타비 막내. 와. 개인기가 윙크 빨리하게 뭡니까? 어 그거 원래 개인기였는데 원영 언니가 더 잘해서 뺏겼어. 뺏겼네.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건 이건 체크. 체크. 장원영한테 뺏김. 뺏김. 원영이한테 뺏김. 그래도 한번 어떻길래 한번 얼마나 빨리해요? 해볼게요. 오 진짜 빠르다. 정말요? 예. 네. 그럼 얼마나 빠른 거야 원영이는? 한쪽 눈으로 이렇게 양갈 번갈아 하자. 한번 한쪽 눈이 달라요? 어 진짜 아. 한쪽 아 진짜 대박이다. 소민이 진짜 빠르던데 아까. 아니 한쪽이 진짜 빠르다. 야 뺏어 보자. 야 소민아 보자. 야 마그네슘 먹어라. 마그네슘 갖다. 마그네슘 비타민 D도 충분해. 비타민 D 비타민 D 빠르게 될 수 있어. 저도 해요. 어 한번 해봐. 아 얘네 이 꼬리가 많이 올라가네. 야 원영아 야 근데 지호야 윙크라도 해. 어금니가 보이냐. 원영아 저거는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마그네슘 전 마그네슘이에요. 자 일단 우리 또 아이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